항상 더욱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다. 뭐 대도 않은 이 그런 부분이었죠. 주주들은 당연히 오른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은 올라갈 거다. FD 허가는 반드시 날 것입니다. 회사가 난다고 하니까 나겠죠. 시투 받는다고 허가가 뭐안 나는 겁니까? 허가는 날 겁니다. 자, 요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반드시 아주 크게 성공해가지고 주가가 아주 크게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저라도. 저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듣기가 싫겠습니까? 세력과 함께 춤을 추시라 하는 것도 뭐 사실 뭐 개인들은 실력이 없을 텐데 이걸 노력을 해서 지금 뭔가 이상을 감지를 하고 또 수익을 개인들이 워낙에 이제 맨날 세력들에게 맨날 당하죠. 돈 그냥 강탈당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또 크게 혹시라도 좀 잘못되게 되면은 타격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 수익을 또 투자를 해서 좀낼 때는 내는 게 좋겠다. 낼땐 내고 피할 땐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오지랖이었다 이거. 뭐 제가 뭐라고 이 개인들 누군지도 알지는 못해 개인분들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걱정되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제가. 오지랖이다. 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는 계속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다. 근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하죠. 한 번씩 위험한 상황이다 싶으면 또 알려드리죠. 알려드리는데 아무튼 최종 결정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3월 20일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죠.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세부적인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 회원님들하고만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뭐 한두 번이죠. 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면은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사고팔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 당연히 주주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다 저렇다 안 좋다 저렇다 이러면 상당히 기분이 많이 나쁠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2-268-81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2% 하락 뭐 별거 아니죠. 2% 하락은 별거 아닙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카티 소식이 오늘 또 나오면서 이 카티 소식으로 카티의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오는 거는 HB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 이제 삼각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각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티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죠.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 결과가 나오려면은 아직 한참 넘었죠. 한참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떠한 이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좋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른다. 이제 오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올려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알수 없죠. 알수 없는 상황이다. HB 그룹이 전반적으로는 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좀 내려가면 또 올라오겠죠. 내려가면 또 올라오겠죠. 지금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내려가면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또 한번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 안 나오면 말고 뭐 그건 모르죠. 세례 마음이니까. 지금 이 어느 정도 하락이 좀 깊어지면은
매수해서 한번 들어 올려줄 만한 그런 시기는 아마 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3월 20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오늘은 뭐 거래를 확 줄여가지고 시장의 눈치를 보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은 또 이런 또 진척 사항들이 뉴스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진척 사항들이 또 뉴스로는. 근데 그게 언제쯤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상황이니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흐름이 좀 나오든 간에 또 좋은 호재가 또 한번 나와주면은 또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 계열사들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많이. 상당히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얼마든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로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볼수 있고, 뭐 HBC 이럴 때 힘이 좋습니다. 한번 어제도 봤죠. 한번 올리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결과가 지금 조금 불확실한 상황으로 시투가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일입니다. 나중에 일. 나중에 일이고, 3월 20일 정도 되면은 결과를 볼수 있겠죠. 그 사이에 5개월이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에는 아직 재료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시퍼렇죠. 시퍼런 시장 분위기에 어떤 재료가 있는 테마주들, 재료가 좀 있는 종목들, 얘들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그래도 코스피 쪽은 좀 올라서고 있죠. 시작은 낮았지만 방향을 좀 위로 잡아가고 있다. 반도체 쪽이 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좀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서 좀 올라서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뭐한2%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낙폭이 컸던 시작을 보인 이 종목들, 적감의 수세들이 좀 유입이 좀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 미증시, 일단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다 같이 내리자. 나스닥 선물이 0.2%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0.2%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내일은 또 이렇게 하락이 많이 일어난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HB도 1%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수준이고, 1, 2%대 하락이죠. 1, 2%대 하락은 거래가 상당히 적은 수준에서 1, 2% 하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1, 2% 하락 정도는 어제 5.7%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뭐 1, 2% 하락은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하락 조정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호재가 한번 나오면 또 얼마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힘이 있는 또 HB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HB그룹이 전반적으로 위치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마음먹고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낙폭이 과대하죠. 아주 큰 하락이 일어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마음먹고 올리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소식이 나와주면은 또 강력하게 확신을 가진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나, 이렇게. 어떤 소식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